사성 장군 출신이 군을 비판하는 것은 폐륜적 행위다 라고 비판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의의가 없었습니다. 군 출신이 군을 비판하고 또 바로 가도록 하면은 그것이 폐륜인지 묻고 싶고요. 야당의 국방위 간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군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이냐,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. 보충 질의를 못 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1분을 좀 더 드렸고요. 다른 의원님들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시가행진의 북한에서 시가행진 때 우리 사관생도들이 한 3주 정도 수업을 전폐하고 한 것은 되게 문제가 있다. 학사 일정까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여시기 주기식 그 시가행진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. 앞에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. 한 분은 이것은 이적 행위다, 북한을 돕는 행위다라고 비난을 저보고 했었고요. 한 분은 더 가가린 것이 저의 인격도 그걸 심대히 손상을 시켰습니다. 사성 장군 출신이 군을 비판하는 것은 폐륜적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의의가 없었습니다. 군 출신이 군을 비판하고 또 바로 가도록 하면은 그것이 폐륜인지 묻고 싶고요.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하는데 여기 있는 군 출신들은 국방부 국정감사 지적하면 다 폐륜적 행위입니까? 오죽하면은 제가 그때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? 먼저 국군의 날 행사 참석과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초청을 했고 불참 통보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하루 전날 참석 의사를 통보해서 준비단에서는 제자리 옆에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. 그런데 통보 없이 10시가 다 됐는데도 안 와서 확인하니까 불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야당의 국방위 간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군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이냐,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.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행사는 군사를 기약하거나 독재국가에서 한다 하는 것이다. 우리가 군사를 기약합니까? 독재국가입니까? 유럽이나 미국, 나토에서도 시가행진은 합니다.